예. 10번 문제는 볼 건데, 솔직히 12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10번 문제는 좀 너무했어. 왜 너무했냐? 힘을 쫙 빼버렸다. 너무 정직하게 심플한 문제를 줬어. 혹시 이거 여러분이 맞췄다고 너무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아. 왜? 힘 아껴뒀다가 다음에 터트릴 만한 게 충분히 있거든요. 먼저 이거 문제 정답률이 63%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답률이 높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거 꼭 반드시 훑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 한 거를 연결해서 갈 겁니다. 지금 화학원에 몇 단원 하고 있어? 몇 단원이에요? 2단원 하고 있는 거야. 원자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원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 알기 위해서일까? 그거예요, 그치? 우리가 분자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바로 다이렉트로 갈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원자에 대한 먼저 이해를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한게 뭐였지? 뭘 이용해서? 원자를 설명하려면 뭐가 필요해? 반드시. 핵과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가 어떻게 있을 것이냐의 문제지. 그래서 뭐? 오비탈 개념을 한번 써야 되죠. 오비탈 개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 뭐로?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해석을 한 거지. 그래서 무슨 개념? 양자수라는 개념을 쓴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한 건데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오비탈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하냐 그 오비탈이 어떻게? 그 각각의 뭐를 기억해야 돼? 에너지 준위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알아야 되지? 이걸 알아야 그때 이제 뭘할 거니까? 전자 배치를 할 거니까. 그래서 2번 문제가 바로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한 이게 전제가 안 되면 결국엔 이건 또 암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보통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하지? 전자 배치? 주기표 있는 거다할수 있어? 안 되지? 고등학교에서 배운 실력 갖고는 안 되지? 근데 1번부터 20번 정도는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복습을 잘하면 내가 복습을 여기서 안 해주는데 다른 반 다시 다 해줬거든. 요 에너지 준위에 대한 얘기부터 다시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절대 복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이제 뼈대에 붙였으면 거기다 살또 붙여야 되거든요. 자, 에너지 준위 오비탈 따질 때 둘로 나누자고 했잖아. 꼭 나눠야 되는 게 뭐하고 있어? 이렇게? 수소 원자냐? 다전자 원자. 결국 다전자 원자라면 뭐라고 보면 돼? 뭐부터? 헬륨 이외의 모든 원자들. 가장 간단한 시스템인 얘는 뭐가 제일 중요해? 핵이 있으면 또뭐 있어? 전자 있으니까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이 사이에. 인력밖에 없죠? 따라서 인력에 의해서 이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자가 핵에 가까이 있을 때랑, 그다음 멀리 있을 때랑, 누가 더 안정합니까? 다시 설명. 여기 있을 때랑 전자 여기 있을 때, 어느 게더 에너지 준위가 N이 1일 때, 첫 번째 껍질 있을 때더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고? 작은 거야, 낮은 거야? 낮다고. 준위는 높낮이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지. 그럼 낮은 이유를 설명해 봐. 이때보다 어떻다는 거야? 어때? 뭐가? 인력이 더. 어때? 강하다. 왜 강하지? 딱 봐도. 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력은 또 거리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에너지 준위가 더 뭐라고 했지? 더 낮는데 실제는 수소에서는 여기가 가장 에너지 준위가 어떻지? 어떻게 낮지? 가장 낮은 거죠? 뭐가? 에너지 준위가 낮은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이 상태를 뭐라고 배웠지? 그걸 이름하면 이제 바다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다 상태 중요하긴 한데 바다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라는 거. 그러면 그때를 우리가 화학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안정하다. 그렇지. 어떻게 안정하다? 그냥 안정하다 하시면 안 돼, 이제는. 뭐야? 역시 가장 안정한 겁니다. 그럼 가장 안정한 거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슨 상태? 그건 이제 들뜻하게 이름 명칭을 붙인 거고. 무슨 상태야? 가장 안정하지 않은 상태 다 무슨 상태야? 그렇지, 불안정한 상태야. 그러면 불안정한 상태는 에너지 준위가 이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보다는 더 높은 상태를 말한다. 오케이.
이거 이 개념 제가 자꾸 복습할까요?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N이퀄 무한대계도 무한대계도 껍질 기억나니? 만약에 이 전자를 여기까지 내가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밖에서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에너지예요? 전자를 여기로 왜 보내야 되는데? 일로 보내면 이제 드디어 이 전자가 원자를 떠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드디어 얘가 이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에너지? 이온 에너지가. 그 뒤에 나오는 그 원자의 주기적 성질,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여기서 지금 출발하고 있다니까. 이거를 개념 정리하면 뒤에 일어날 에너지를 그럼 할 게 없어. 그럼 봐, 여기서 떼어내는 거랑 여기서 떼어내는 거랑 어떤 게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까? 1일 때 떼어내는 게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1일 때는 왜 적게 필요합니까? 얘가 더 뭐하기 때문에. 설명해봐. 에너지가 높다고? 오케이. 에너지 높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에너지가 높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작다, 그치? 헷갈리지 마, 헷갈리지. 작게 필요하지? 그래서 이온화지가 작은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 얘가 아까 무슨 상태라고 했어? 불안정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불안정한 놈일수록 뗄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작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쉽게 조금만 줘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돼. 그래서 오늘 수업은 전자를 치료해야 하는 수업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면서 이온화지 또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수소원자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어떤 양자수가 제일 중요해? 어떤 양자수? 주양자수 하나 끝난다. 그래서 이제 전자 껍질로만 설명해도 충분히 되는 거였죠? 굳이 여기를 1s, 2s, 2p를 나눌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럴까요? 2p가 2s하고 어때? 에너지 준위가 같더라는 거지. 자, 같은데 다시 설명해봐. 왜 에너지 준위가 같다고? 2s랑 2p가 왜 에너지 준위가 같지? 전자가. 원인은 이제 인력인데, 결국 2s 있는 전자나 2p 있는 전자나 핵으로 받는 인력이 어떻다? 같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거는 이 양자수로 설명하면 주양자수가 어때? d 같죠? 근데 s는 오비탈, 이 s의 양자수, 무슨 양자수지? 주양자수 말고 부양자수, 방향자수 얼마야? l값이 0이고 얘는 l값이 1. 다르지? 다르지만 어떻다? 수소계 같은 경우에는 부양에서 방향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양에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같다. 그 다음 p 오비탈 이거 3개. px, pr, pg는 왜 에너지 준위가 같대? 왜 같대? 주양에서 영향을 주는 거 맞지? 방향에서 부양에서 얘는 같잖아. 영향 안 준다며. 뭐만 다른 거야? 얘네 셋은 뭐만 다른 거야? 양자수가 방향자수? 헷갈리지? 이게 말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방위라는 말이. 방위라는 말이 약간 방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실제 방향의 의미가 아니라 방향의 의미를 가진 건 자기양자수거든.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에서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실제 얘네는 자기양자수만, 오케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자기장이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지. 자기장이 영향을 주면 얘네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네들이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은 에너지 가진 게 실제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따지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총 정리하면 뭐만 영향을 준다? 주양자수만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하면 오비탈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그러면 이 헬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헬륨 같은 경우는 핵이 있으면 전자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야? 두 개니까. 무슨 힘이 반드시 작용해? 반발력이 반드시 작용해? 더 중요한 힘은 인력이지? 인력 기본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반발력이 추가된다. 선생님 지금 그림이 하나밖에 없어요. 헬륨이라서.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기별 몇 개 원소가 몇 번이야? 118번이라고. 그러면 무려 몇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 11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이에 반발력이 엄청날 거라고요. 복잡할 거고. 그래서 심플하게 설명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같은 껍질이라도 이제 껍질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비탈이 필요하게 된 거야. 보어는 전자 껍질로 완벽하게 설명을 해냈어, 실제로. 수소를 선택했고, 탁월하게 설명을 잘 했는데, 놀라운 건 그 탁월한 설명이 헬륨부터는 아예 안 맞아.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설명이 필요했던 것이 이제 오비탈인 거지. 그러면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게 뭘까요? 그렇죠. 이제 껍질의 개념보다는 오비탈로 가져야 돼. 1s. 그 다음은 뭘까요? 2s네. 그럼 여기서 설명해봐.
왜 얘보다 에너지 중에 높아요? 선배. 그냥 높은 건 없어요. 그렇지. 얘보다 뭐야? 질량자 수가 크니까. 그러면 얘는 에너지 준이 영향을 주는 양자 수가 뭐야? 예, 주량수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똑같이. 그런데 이 2s 말고 이제 2p의 위치가 수소라면 같은데 같은 에너지 준이어야 되는데 어떤 차이가 더 높아? 더 낮아? 더 높더라. 왜 높아? 둘의 주량자 수가 다르지. 근데 다르면 같지 않은 거잖아. 근데 왜 높냐고? 낮을 수도 있는데. 이유는 s 오비탈의 부양자 수 L은 얼마? 0. 얘 L은 얼마? 1. 실제는 에너지 수준이 뭐야? M 플러스 L의 값에 영향을 받는 거야. N이 같지만 L 값이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얘가 더 에너지 수준이 높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반발력으로 해석하는 거야. 인력이 셀수록 에너지 수준이 낮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에너지 수준이 낮아지면 더 안정화된다는 얘기고. 결국 이제 가족도 똑같아요. 어,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안정한 거야. 맞아? 부모님의 사랑을 요즘 잘 못 받잖아요. 맞아? 찍고 있지? 어. 아니야, 아니야. 네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야, 알겠니? 부모님이 알아서 두시는 거는 덜 사랑한다기보다는 네가 성장한 거야, 알겠니? 수습이 안 되네요? 어쨌든 그렇고. 뭐 하다 그러지? 오케이. 그럼 만약에 전자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 상황이 같냐 다르냐를 설명하는 거야. 어떤 반발력의 측면에서는 어디가 반발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될까요? 비오비탈에 있을 때 반발력이 적다. 그러니까 인력 반발력은 우리가 화학에서 분자관념 볼 때지만 반대의 의미로 보면 되잖아. 인력은 당기는 거고 반발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밀어내는 거니까 인력은 안정화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반발력은 뭐 하는 거야? 불안정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그러니까 반발력이 더 작용하면 작용할수록 에너지 준이 어떻게 돼? 더 높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중에 이후에 전자 배치나 다른 걸 설명할 때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 다 인력 반발력을 설명하면 모든 개념이 다 끝난다고. 그럴 때 얘가 받는 실제 인력과 반발력을 총 계산하면 어떤 게 더 크겠어요? 상식적으로. 전자가 핵에 부착해 있으려면 뭐가 커야 돼? 인력이 크겠지.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개념인 거야. 뒤에서 배우는 다섯 글자. 어? 다섯 글자 니네가 배운 개념. 유핵전화, 유핵전화. 어, 그것까지 고려를 해주면. 그니까, 요 개념에서 다 모든 게 뒤에 다 연결되는 거다. 전자배치 이제 해볼까요? 여러분이 할 일은 1번부터 20번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런 20번까지 전자배치 정확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이제 정리할 때 규칙 몇 가지를 설명하지? 세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규칙. 어떤 것, 배운 기억을 보세요. 원 규칙 배웠니? 싸움을 해? 훈투기칙 배웠어? 대박. 훈투기칙이 절대 아닌데. 훈투기칙 먼저 배울 수가 없는 개념인데. 선생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하면 나는 얘를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파울리의 베타올림터 가르쳐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뭐 싸움을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이유는 이 베타가 무슨 뜻이죠? 더니 또 다른 말에서는 이걸 베타라고 하더라고요. 베타. 혹시 이게 아니지? 베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래 한번? 알파 베타. 알파 쓸 줄 아냐? 알파? 엘퍼죠. 엘퍼. 엘퍼 베타. 여기서 맨 끝에 E를, A를 지워봐. 읽어봐. 알파 베타지. 알파 베타 들어본 적 있어? 다른 건 처음 들어봤는데 그 알파벳이 알파벳이죠? 그리스 문자의 첫 두 문자죠? 자, 이 베타는 그럼 뭐예요? 이 베타가 아니고 뭐예요? 베타. 베타가 무슨 뜻이야? 베타적이다 라는 말 쓰잖아. 배척하다. 배척은 무슨 뜻이야? 매일 일어난다. 요거 선생님 이거는 영어로 쓰고 이건 한글로 썼잖아요. 영어로 못 쓰니까 이렇게 쓴 거잖아요. 맞아? 영어로 이겁니다. 이거. Exclusion. Exclusion 뜻 어디서 본 적 있지 아니? 아니? 질문에 나오지 아니? Exclusion 진짜 뜻이 뭐예요? 이건 속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 정도 나오면 어, 제외라는 뜻이에요. 제외. 제외가 뭐야? 넌 안 돼 나가. 이런 뜻이야. 여기 전자가 있는데 넌 안 돼 나가. 파울의 베타 원리. 자, 지난 시간에 썼기 때문에 요 여러분 요 방정식은 이제 좀
슈레딩거 이퀘이션 요 방정식이 그렇게 이제 거부감이 많이 들진 않지. 어제 썼잖아.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여기 해가 어떻게 됐을지 기억해봐. N, L, ML이라는 양자수. 이게 결국 오비탈 나타내는 양자수였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 이제 양자수 하나를 더 추가하라고 했잖아. 그게 뭐였죠? 전자에 대한 양자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수학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지만 이걸 오비탈을 의미한다는 것과 얘는 전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했고 우리가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한다고 했지? N, L, ML, MS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고 했죠? 이 느낌까지는 하나 더 세포를 해볼까? 만약에 주양자수가 2면 L 값이 어느 게 가능하지? 계속 복습시키는 거야. L 뭐 아니면 뭐? L 값이잖아. L 값 0 아니면 1 0이면 뭐? S 이제 안 까볼 수 있겠지. 이 정도 반복시키는 거야. 1이면 P 하러 가자. 그러면 1이면 자기 양자수 뭐 뭐가 가능하고?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지. 너희가 골라볼래? X, Y, G로 표현한다고 했지. 어떤 거? Y, X? 난 이걸로 할게. 만약에 전자가 하나면 1, 두 개면 2 이렇게 쓰면 되죠. 물론 스핀 양자수는 저번에 설명했지만 얘가 페르미온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가진다?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1분의 1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표시했지? 업, 다운으로 표시했지. 자, 파울리 메탈을 여러분 아는 사람 설명해봐. 우리 모르진 않을 것 같아. 알지?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했어 여러분? 하나의 오비탈에 최대 두 개까지만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두 개의 전자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스핀의 방향이 반대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안 되는 경우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거. 불가능하고요. 또 세 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왜 안 들어갑니까? 뭐 이거 틀린 거야 이거?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같은 스핀이 발생하니까. 근데 좀 이 비하인드 스토리 알려주면 파울리는 원래 약간은 이제 화학도가 크겠지만 기본적으로 수학자, 물리학자야. 결국 이 파울리가 말한 거는 이렇게 명칭을 정확하게 전자가 스핀 단자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 설명한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약간 수학적인 해석을 해준 사람인데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에 근이 몇 개야? 두 개. 진짜 확실해? 두 개 맞아? 리얼리? 어떤 경우 있어? 실근이 두 개인 경우가 있고 또 허근이 두 개인 경우가 있고 또 실근의 두 개가 실근 두 개 값이 하나로 같은 경우. 그거 무슨 근이라고 했어요? 중근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중근이라는 것도 근이 맞잖아요. 중근은 몇 개란 뜻이야? 이게 약간 논란이야. 수학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과학에서 바라볼 거냐. 과학에서 볼 땐 값이 하나잖아. 수학에서 아마 여러분 두 개로 해석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 쓸 때는 중근도 두 개가 따져야 되지 않나?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파울리가 말하는 거는 이 원자의 오비탈과 전자 설명이 네 개의 양자수가 하나의 해인데 이 해가 결론은 중근을 가지지 못한다는 얘기라고 해요. 뭔 말이야? 볼게. 만약에 요거를 그대로 양자수라고 표현해볼게요. 해로. 어떻게 되죠? 풀어보세요. 양자수 그대로 표현하면 2, 그 다음 표현되니까 1, 그 다음 얘는 세 개의 자기 양자수 하나 쓰면 되겠죠? 네. 어떤 거 쓸래요? 마음대로? 1, 0, 그럼 다음 마이너스 1.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전자 두 개를 좀 하나로 할까요? 그럼 어떤 전자라면 스핀 뭐로 할까요? 풀어봐. 마이너스 플러스부터 써야 돼? 마이너스부터 써야 돼? 무슨 건 있을까 없을까? 자, 여기부터 들어가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데 실제는요 우리가 업부터 씁니다. 실제는 업이 들어가는 게 더 안정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뭐를 쳐지니까 그냥 어쨌든 쳤어. 자 그럼 이게 하나의 해가 된 거지. 아까 파울리가 말한 게 뭐라고? 중근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럼 중근을 가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모든 값이 똑같아지면 중근이 되는 거잖아. 동일한 해가 되는 거야. 그럼 봐. 2, 1, 마이너스 1 딱 쓰는 순간 세 개를 딱 쓰는 순간 얘하고 얘하고 뭐가 같아지는 거죠? 뭐 같은 거예요? 오비탈이 이제 같아진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전자에 대한 스핀 양자수 써야 되는데 내가 플러스 2분의 1 똑같이 스핀을 쓰는 순간 양자수 해가 똑같아져 버렸지?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존재할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떤 경우가 가능해요? 여기서는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 아니다. 이 해를 가지고 싶으면
다시 앞에 세 개 중에 다른 향수를 바꿔버리면 된다 이거야. 어떻게 바꿔주면 돼? 주향자 수 바뀌면 뒤에 또 바뀌겠죠. 이미 이 값이 다르면 다른 해가 될 거고요. 근데 만약 얘가 2이라고 쳐봐. 1이 아니라 또 뭐도 가능해. 0대도 해가 되는 거잖아, 새로. 근데 만약 얘가 1이라 하더라도 어떤 해가 불가능하지? 말씀 말고 0이나 뭐 1 이런 해도 가능한 거죠. 느낌 왔어? 그러니까 결국 네 개의 양자수가 다른 그러니까 똑같지 않은 조합을 가지려면 오비탈이 만약 같다면 마지막으로 뭐만큼은 다르라는 얘기야? 스핀만큼은 다르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동일한 오비탈에 동일한 스핀의 전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바로 파운의 벡터리. 됐어? 왜냐하면 그게 들어오면 이제 쫓아낸다. 다시 말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운의 벡터리는 전자 배치 규칙 중에서 유일하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설명하는 거고. 자, 질문. 왜 파울리 베타울이 1에 되면 불가능한 전자 배치지? 에너지가 낮아서 안정해서 그래? 아니면 에너지가 높아서 불안정해서 그래? 그게 아니고 애초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존재를 해야 그 다음에 안정 불안정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파울리 메타울리를 만족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더 안정할 것이냐 불안정할 것이냐 이걸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파울리 메타울리는 존재 자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걸 비유를 둘 때 어떻게 비유냐면 얘들아 깜깜한 밤에 여러분이 양말이 있는데 빨간 양말과 파란 양말이 있어, 섞여 있어. 안 보여 깜깜한 밤에. 난 이걸 가지고 나가서 양말 신고 나갈 건데 안 보인다고 색깔이 지금. 여러분이 짝을 맞춰서 신고 나가야 되거든? 오케이? 그러면 몇 개의 양말을 꺼내오면 짝을 내가 맞출 수 있지? 두 개 골랐는데 빨간 양말, 파란 양말 골랐으면 짝이 안 맞잖아. 두 개는 최소가 아니잖아. 몇 개야? 바로 세 개지. 세 개를 고르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 두 개는 짝이 맞잖아. 그 말이 아까 선생님 말했던 이 말이죠. 두 개의 스핀이 나는, 오케이? 전자가 들어갔다면 세 번째 전자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와 스핀이 겹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 개부터는 허용할 수가 없다는 거지. 설명 될까? 다시 이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밖에 못 들어가는 이유 설명해 봐. 이유는 이 안에 항상 답이 써 있잖아. 왜? 왜 하나의 오비탈에 세 개도 아니고 네 개도 아니고 다섯 개도 아니고 왜 두 개밖에 안 들어가? 스핀 양자수의 값이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최대 두 개인 거죠. 약간 따라서 했나? 그래서 선생님 이제 좀 이게 어렵잖아. 원래 어려운 개념이고. 그래서 생활 속에 비유를 드는 게 영화관에 예를 들면 이제 커플석으로 비유를 좀 많이 드는데 물론 인간 세상에서는 이제 커플석에 이제 남남 커플 이제 들어가도 되고 여여 커플 들어가도 남녀 커플도 다 되죠. 돈이 많으면 내가 혼자 앉아도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원자의 세계지 않습니까? 원자의 세계만큼은 딱 규칙대로 가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나는 상관이 없어. 오비탈 자체를 커플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상관이 없어. 근데 두 개가 들어갈 때 문제야. 두 개 들어갈 때는 상관이 없어. 스핀이 반대로만 허용되는 커플석이다. 나도 아직 안 가봤거든. 보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맨날 애들 보러 갈 수가 없어. 나도 가봐. 오케이. 첫 번째 규칙 파울리 베타를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당연하게 아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나중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한 거고요. 두 번째 규칙은 뭡니까? 두 번째 규칙. 싸움 원리죠. 싸움 원리예요. 싸움 원리예요. 싸움 아니에요? 왜 싸워요? 싸움 원리죠. 뭘 싸라는 얘기야? 뭘 싸? 전자를 쌓는 거야? 전자가 싸죠? 이것도 원래 명칭을 이해하면 좀 더 쉬운데 원래 명칭의 이름은 아웃바우 프린스플입니다. 혹시 잘리지 않니? 잘려? 나는 잘려도 되는데 화면만 잘리면 돼. 이게 독일어입니다. 독일의 특징이요. 전치사를요 뒤에 쓰지 않고 앞에 써요. 나 독일어 못해 알겠니? 이게 영어로 바꿔주면 이게 빌드예요. 빌드. 그리고 얘가 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꿔주면 뭐 빌딩어 프린시플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생각해봐. 맨 먼저 옥상을 짓지. 그 다음에 옥상 아래층을 짓고 옥상 아래에서 마지막 1층 딱 짓고 이제 끝내지. 네.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어디부터 줘? 1층부터 줍니까? 왜 1층부터 줘야 돼? 설명해. 지구에서 1층부터 지어서 올려야 되는 이유 설명해 봐. 1층부터 짓는 게 안정한 거 아니야? 왜 안정해?
중력이 어디로 작용해? 아래로 작용해. 네. 그럼 상상해봐. 만약에 지구가 당기는 중력보다 달의 중력이 더 센 거야. 예를 들어서 가정해. 그럼 우린 건물 어디서 줘야 돼? 밀쳐 줘야 돼. 그쪽이 더 세게 당긴다면 거기가 더 안정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게 이해가 되지? 안정화나 불안정한 게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고. 핵이 땡기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안정도가 정해지는 거라고. 그게 에너지 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물리하자는 뜻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라. 이거 자꾸 설명하면 물리에게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최소한의 물리 지식이 여러분의 암기를 줄여주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힘을 설명을 자꾸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건물 짓 때는 어디부터 써야 돼? 1층부터 짓듯이. 그래서 우리가 뭐 해놓은 겁니까? 에너지 유닛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쌓는 순서가 이미 정해진 거지. 그럼 앞에서 말한 에너지 유닛 순서대로 전자를 채워 넣으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당연히 얘는 만족하면서 해볼까? 1번부터 다 하지 못해. 20번까지 몇 번까지 말게. 자, 1번 해보자. 순서 전자백체 해봐. 어디고? 1s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헬륨이죠. 헬륨 2번 헬륨 전자백체 어떻게 할까요? 불러봐. 1s2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1s1에 2s1 하면 돼? 안 돼? 파울리 배터리 위배돼? 안 돼? 안 되지. 위배되는 거지? 이 말이 어렵잖아. 위배된다는 말이. 따르지 않는 거지. 따르는 거지. 네가 알아서 들어. 뭔 말인지 알아서. 이 두 개의 전자의 스피는 같아야 되잖아요. 상관없다고 그랬지. 오비탈이 다를 때 상관없다. 자, 그럼 질문. 둘 중에 뭐가 맞는 전자배치야? 뭐가 가능한 전자배치야? 그렇지. 둘 다 가능한 전자배치야. 그럼 우리가 전자배치 할 때 여러 가지가 가능한 거야, 실제로는. 그러면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점이 뭐야? 안정화. 가장 안정한 상태 기준 놓고 보자. 그게 무슨 상태야? 그래서 전자배치 하다 우리가 바닥 상태 기준을 잡고 하는 거야. 그걸 벗어난 상태는 다 뭐로 보면 되고? 들뜬 상태. 이건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상태가 됩니까? 들뜬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얘들아 이 그림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나는. 이렇게 아니 뭔 말이냐면 이거 좋아. 이거 안 좋아 이거. 요거랑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지금 뭔 말인지 알지? 문제 이렇게 낼 수 있거든. 근데 나 이 그림은 되게 안 좋아한다. 왜 안 좋아? 그렇게 일부밖에 설명을 못해. 왜? 원래는 뭐로 설명해야 되는 거야? 이걸 보여줘야죠. 에너지 준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나열해버리면 오케이? 오해 소지가 있단 말이야. 뭐야? 여기에 두 개의 스핀이 반대인 전자가 들어간 경우랑 여기에 하나의 전자와 하나의 전자가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질문. 누가 더 안정해? 왼쪽, 오른쪽 중에. 그리고 이런 게 이상하지 않아? 왼쪽이 안정하네. 왜 왼쪽이 안정하지? 또 에너지 주니까 낮은데 채워져 있잖아. 근데 여기서 좀 고민되는 건 뭐냐? 얘가 도대체 뭐였지? 쌍은이로지. 전자는 쌍은이로 뭐 할 것 같은데 느낌이? 반발하면 잘 있어요. 그럼 실제는 얘가 반발하기 때문에 약간 불안정해지는 요인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중요해? 전자사의 그 미묘한 반복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이 오비탈의 에너지 중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얘가 더 아니 왜? 정했어? 더 안정하네. 수많네. 아 그럼 들어.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 나가야 돼? 리튬? 리튬. 자 리튬 가봅시다. 그럼 리튬 3번 리튬 어떻게 될까? 레디고? 1s2 2s1. 자, 이거 질문하고 또 이거 할 수 있죠. 1s2, 2p1.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수소였다면 상관이 없겠죠? 네. 조심하세요. 수소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수소가 아니잖아요. 네. s오비탈과 p오비탈 오면 얘네들 중에 다르기 때문에 얘가 더 안정한 상태고. 네. 4번 갑시다. 리튬. 아, 그 다음 뭐야? 4번? 베릴륨 어떻게 될까? 레디고? 1s2, 2s2. 여전히 2s2입니다. 네. 2s가 더 낫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이 뭐지? 풍소지? 네. 풍소. 레디고? 1s2, 2s2 다음에 이제 2p1이죠. 그래서 5번까지 이제 무사하게 가는데 이제 마무리 질 건데 이제 중요한 게 누구야? 6번 탄소부터야. 이제 탄소부터 머리를 써야 되겠죠. 자, 레디고? 레디고? 1s2, 2s2, 2p2까지는 됐는데 이 표현은 매우 나는 마음에 안 드는 표현. 왜? 2p오비탈이 몇 개가 있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두 개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두 개가 어떻게 되는지 얘가 설명이 돼야 돼. 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정확, 이거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보다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얘를 오비탈을 각각을 찢어서 표현하는 게 좋은 거지. 이게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지.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한 개씩 들어가야 됩니까? 두 개씩 들어가야 됩니까? 상관없어요. 어떤 선택? 상관없어요? 둘이 같아요? 의견이 갈렸어요, 셋으로 지금. 야, 이렇게 의견이 갈릴 때 출제원들이 야호 하는 거야. 딱 이걸 문제 내면 되거든. 갈리거든, 애들이. 정답은 뭐지? 어떤 거를 선택해야 돼? 자, 파울리베타울이나 싸움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개의 오비탈의 에너지는 지금 같은 상태입니다. 다시 적게 1s, 2s, 지금 칠판 안 집으려고 하는 거 이해라?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네. 그러면 에너지 분량이라는 문제가 없는 거야, 어디 집어넣어도. 근데 여러분 선택해줘야 돼. 어떻게? 하나의 오비탈에 두 개를 넣을 거야. 다시 스케일은 반대로 놔야 되겠지? 그 경우, 하나랑. 또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서로 다른 오비탈에 하나씩 들어갈 경우. 선택해줘야 된다고. 누가 더 반드시 안정하다면 선택을 해야 돼. 네. 같은 상황이었고. 안정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규칙 뭐가 나온 거야? 그래서 세 번째 규칙 나온 거야. 그 두 규칙 설명해봐. 최대한 홀전자수. 홀전자수가 최대한 많아진다고 했지. 잘 봐. 헬륨 봐봐. 얘 홀전자 몇 개야? 0개. 0이지, 없지. 네. 자, 홀전자 몇 개야? 두 개. 홀전자수가 최대한 많아진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훈트 규칙이 설명할 때 홀전자가 많다고 설명하면 틀린 거라고. 조건을 깔아야 돼. 뭔 조건을 깔아야 돼?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일 때라는 걸 말해야 돼. 아까 얘네는 에너지 준위가 달라. 다르니까 홀전자가 많아도 안정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무슨 오비탈만 된다는 얘기야? P 오비탈부터 된다는 얘기야. S 오비탈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P 오비탈 되면 다른 오비탈 또 뭐 있어? D 오비탈, F 오비탈부터 이렇게 다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이 훈트 규칙의 전제 조건 무슨 상태? 같은 에너지 준위라는 말을 아마 내용 오늘 개념 복습하면 반드시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 이거는 대충 넘긴단 말이야. 홀전자가 중요하지만 전제 조건 얘가 더 중요하게 있대요. 마무리할게. 이거 설명 끝낼게요. 자, 여러분 논란거리가 지금 뭐라고? 뭐가 논란거리야? 자, 설명할게. 요게 더 안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요게 더 안정할 것이냐지? 네. 질문. 이건 없어, 이거는? 이건 없어? 따뜻한 홀전자인데 스핀이 반대로 가는 거. 내 생각에 이거는 수능에 내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가지고 위반이거든요. 마무리할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에너지 상태로만 설명해주면 잘 보세요. 갑니다. 이게 업이 있죠. 업, 다운이 있고요. 업, 다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에너지 상태 설명하는 거야. 셋 중에 누가 제일 안정해? 맨 밑에 게 제일 안정하게. 이 후트 규칙 적용한 게 얘예요. 자, 무슨 말이냐? 얘가 이렇게 될 때 스핀이 어떻게 되고 있지? 뒤집혔지? 이 상태일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에너지를 더 넣어줘야 돼. 그만큼 얘가 불안정하다는 뜻이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벌전이라고, 인벌전. 스핀을 뒤집는 거야. 그니까 되니? 그 다음, 얘가 하면 얘가 여기서 다른 옷이 됐던 게 하나의 옷으로 들어가 버리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하냐? 짝을 짚고 있지? 그래서 짝을 짚는 만큼 불안해지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걸 페어링 에너지라고 해요. 짝을 짚는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가운데 거는 솔직히 내지는 않겠지만, 결국 얘하고 얘를 딱 비교했을 때, 에너지가 어떻다? 얘가 더, 나 에너지 중위가 낮고, 얘는, 그럼 왜 설명해봐. 왜 그렇게 했어? 그렇지, 자꾸 설명했잖아.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 사이에 반발이 생긴다는 거. 그만큼 더 불안정해진다는 뜻이야. 그렇게 정리하니까, 이제 어떻게 이유를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더 안정한 상태를 찾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7번 질소는 어떻게 됩니까? 질소는 1s2, 2s2, 그 다음에 2p3가 된다고. 2p3. 그러니까 짝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 홀전자로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우리가 맨날 홀전자 하는 이유가 진짜 뭔데? 이게 왜 필요한데? 홀전자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말했지만 이 전자배설 통해서 다시 뭘 만들어야 돼? 결합을 시킬 거고 그게 분자를 만들 거라고. 그러면 질소는 3개의 홀전자를 가진단 말이야. 2p3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수소를 만나서 안정해지고 싶으면 결국 얘가 쌍을 이루어야 되거든. 홀전자 3개가 쌍을 이루기 위해서 수소를 몇 개를 잡아야 돼? 3개를 잡아야 돼서 그래서 화합물의 이름이 NH3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원리를 모르는 애들은 분자만 봤을 때면 그냥 암모니아는
하늘에서 NH3로 뚝 떨어지는 거지. 그냥 좀 마음을 아껴 이거만. 그러면 물은 어떻게 돼? 물 2P3에서 다시 2P4가 되니까 홀수자 3개에서 하나가 쌍을 이루게 되니까 홀수자가 몇 개가 돼버려? 두 개가 되잖아. 그럼 이제 수소와 결합하면 몇 군데서 결합할 수 있어? 두 군데서 결합하니까 그래서 H2O가 되는 거지. 전자배치를 설명 안 하면 결합해서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오케이 마무리. 이 혼층 규칙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설명할 때는 나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빈버스 규칙이라고 그래. 빈버스가 있어. 두 자리씩 앉아있는 거야. 사람들이 줄 서 있어. 결국 그 두 자리가 뭘 의미해? 설명해. 오비탈이야. 에너지 주니 같은 오비탈. 그래서 줄 서 있는 사람이 누구야? 전자지. 자, 그러면 한 첫 번째 사람이 간다? 어딘가에 앉겠지. 잠깐 앉았단 말이야. 내가 두 번째 사람이야. 자리가 텅텅 비었어? 어디 앉으면? 그 앞에 따라간 사람 옆에 가서 이렇게 앉는 거야. 그 자리가 텅텅 비었는데. 무슨 어색하지 않니? 다른 마음이 있는 거지. 매우 마음에 든 거지. 보통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하나씩 앉지.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더 이상 이제 앉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때서야 이제 짝을 이루어서 앉는 거야. 이거 기회를 들면 일상사에 그거 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자배치 했고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복습해 하면서 해야 될 게 뭐야? 선생님 7번까지 설명했으니까 8번도 약간 했고 20번까지 다 안 보고 해주셔야 돼요. 네. 개념서 복습 플러스 1번부터 20번까지 전자배치.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규칙이 작동해야 돼. 오늘 수업 끝까지.